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예요. 선지자 대표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이 신령함으로 부활했잖아요. 모세는 율법을 말하고 있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말하고 있고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가 있지만 그 대표는 엘리야 또 그래서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시게 됐어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주님과 집을 짓겠습니다. 그때에 집 초막 셋을 짓겠다고 베드로는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와 엘리야는 딱 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 모세 엘리야가 말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너의 저의 말을 들으라 이걸 끝나요. 그것도 모르고 이제 뭐 엘리야 뭐 모세 막 그러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엘리야가 선지자의 모델이 됐다는 건데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귀한 역사를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기 원할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듣는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당시 발 아세라를 아합이 이세벨이 섬기기 때문에 발에 비준다고 물질의 복은 발이라고 여호와 하나님 섬기면서도 바알을 섬기는 거 오늘 같으면 하나님 믿으면서도 우리가 그래도 세상 복도 받아야 돼. 그래서 복받기 위해서 황금 만능주의 사이에 무릎을 꿇는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이건 바알에 무릎 꿇는 거죠. 그래서 바알이 비준다고 농사 그래서 아무리 복을 많이 받고 물질의 복 받으면 무대요. 그 영원히 지옥 가게 생기기 때문에 엘리야가 내 말이 있지 않으면 우로가 비도 이슬도 내리지 말라고 한마디 딱 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흉년이 찾아오게 된 거죠. 하나님 복 줘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비를 안 줍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 영혼을 구원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딱 막아버린 거예요. 막아버린 거. 하나님의 선지자 말 한마디 온 세상이 이렇게 역사가 나구나. 지금도 하나님의 종의 입술의 말씀 한마디로 축복이 오고 저주가 왔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어라. 시냇가에는 물이 있잖아요. 그리고 숨어 있는데 숨어 있으면 먹을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가운데서 까마귀의 명령에서 너를 먹이리라. 그래서 시냇가에 숨어 있는 가운데서 까마귀가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 또 고기를 가져왔더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이 말을 까마귀 가져온 것을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의 종은 이 훈련을 시켜요. 이 훈련은 뭘 엘리야야 걱정 없죠. 이 정도 능력이 있으니까 까마귀 갖다 주네 꼭 갖다 주고 까마귀 욕심 많은 까마귀가 꼴딱 안 생기고 꼭 갖다 줘 그대로 그거 먹고 이제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는 그 엘리야 모습은 뭘 의미할까? 그 다음에 엘리야가 하늘에 불이 떨어진 과정이 뚝딱이 아니고 이런 숨어 있는 시냇가에 숨어서 자기 하나님만 깊이 만남의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이 연단 훈련 받을 때 자기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까마귀 갖다 준 것만 먹어야 돼. 그게 주의 종 연단 훈련, 까마귀 훈련.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적적으로
까마귀가 와갖고 꼭꼭 갖다 주는 걸 체험한 사람들은 기도에 응답하라. 야, 희한하다. 어떻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나를 공급하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것을 체험한 복된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다음에 그리 신의 물이 말랐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때로는 이렇게 내가 의지했던 바로 신의 물이 마를 때가 있어요. 신의 물이 말라버렸어요. 예. 왜? 비가 내리지 않냐므로 그 시내도 마르죠. 비가 계속 안 내리는데 그 시내라고 있겠어요? 시내가 마를 때가 있어요. 인생도 이렇게 마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대책이 있었다는 거예요. 뭡니까? 사렸다 과부를 준비해놨어요. 그렇습니다. 신의 물이 마를 때 다시 다른 길이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분명히 한쪽 막았을 때는 중요 아니고 다른 길이 있구나. 예비되어 있구나. 예비된 그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너네 속간 사르바로 가라. 갔어요. 과부인데 부자 집인 줄 알았더니 어이고 어느 정도인가. 마지막 이 기름 한 병 그리고 밀가루 한 묶음 그거 놔두고 죽으나 먹고 죽으나 절박한 이런 가난한 과부 집으로 보내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게 먹으려고 죽고 그거 먹고 이제 놔두고 죽으나 그런 절박한 세상에 그런 집으로 보내야 되겠습니까? 부자 집으로 보내야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너 두려워 말고 너 가서 떡 한 개를 만들라고 나한테 먼저 갖고 와. 그래요. 그리고 네 자식들 먹어. 그럼 내가 축복해 줄게. 14절 보니까 그러면 이 통에 기름이 이 통에 밀가루가 들어간다. 이야, 대단해요. 인간적으로는 너무하잖아요. 아니 세상에 새끼 오고 먹으려고 오고 그것을 뺏어 먹어? 주의정이 돼갖고 참 뭐야 이게. 아니 엘리야 세상이 너무했다. 사람도 독하고 뭐야 이게 욕심 그거 뺏어 먹었어 그냥 오. 근데요 하나의 법칙은 어쩔 수 없다는 거야. 가져와라. 내가 먹고 축복해줄게.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축복고 있는데 그냥 축복해 주죠. 아니다. 심어라. 자 마지막 그거 먹고 그냥 밀가루 기름 그게 아니에요. 그거 먹고 마지막 죽으려간 생명이 마지막 그것이라도 거기에서 진정한 믿음 진정한 사랑 정말로 주의 종을 사랑한 말씀에 순종하는가. 나 정말요 11조 뛰면 한 달 생활비인데 그런 데가 없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와 정말 그때 딱 보거든요. 그럴 때 과부의 일정 두님 생활비 전부였는가 그때 그 믿음을 딱 보고 아니 하나님 그랑권에 복돈 주세요. 안 된대. 에요 씨와 종자 씨 종자 종자는 그래서 씨와 종자와 먹을 것 구분해서 줘요. 먹을 것 그래서 심어요. 난 참 여기는 그런다더라도 이삭이 복을 빌어주면서 에서한테 내가 복 줄게 빌어줄게 너 사냥한 고기를 갖고 와. 아니 아버지가 자식한테 빌어주면서 맨 입으로는 안 되십니까? 원생 니꺼 다 되라고 해버라지. 근데 복 빈다고 해 복이 온 거 아니야. 하나님 복 줘야 되는데 하나님 복 주려면 심어래. 왜 그래요? 너는 자연법칙도 모르냐. 봄에 씨를 뿌려야 되는데 그 씨가 말씀이다. 말씀대로 살아라. 오늘 심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이 내 가슴에 뿌려져 갖고 이 말씀이 그대로 순종해서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죽어진 가운데서 내가 바로 심는 인생. 여러분 참 흙은 정직하다는 단 걸 잘 알아야 돼요. 왜 그럴까? 흙은 절대 거짓말을 해요.
콩 심은 콩 나고 밭심은 밭나죠. 정확하게. 흙은 어머니예요. 생명이에요. 모든 생명은 흙에서 나옵니다. 모든 흙에서. 흙보다 더 좋은 거 없어요. 이 땅에 흙보다 더 좋은 거. 흙은 희한하게 거기서 뭘 흙에서 이상하게 싹이 트고 자라요. 식물이 벼도 흙보다 더 아름답고 흙보다 기적이 없어요. 바로 흙을 만드신 분 창조의 하나님 하나의 법칙은 흙을 통해 일하라는 거. 우리 다 흙이에요. 흙에서 나온 음식 먹어요. 소고기? 소가 풀 먹고 그거 결국은 흙에 나온 거 내가 먹고 결국은 흙이요. 흙. 우리 육은 흙이요. 그렇기 때문에 흙은 정직하니까 흙은 심잖아. 오늘 말씀이 사실은 흙을 말씀이나 흙이나 동격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예. 내가 이 말씀에 내 인생을 심고 내 삶을 심고 내 말씀 앞에 죽어지고 내가 말씀에 순종한 가운데서 흙 속에 들어가 죽는 것 똑같아요. 미랄 똑같아요. 이 말씀 앞에 내가 죽고 사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린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마음 드리고 내 자신의 인생이 눈물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을 거드리려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내가 헌신한 거 충성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내 자신 미랄되어 삼준 거 그 자체가 내 인생의 종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심는 거 남을 중보기도도 심는 것이고 헌금도 심는 것이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종자로서 먹고 싶지만 절대 종교 아끼지 않고 믿음의 씨앗을 심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하나님 역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씨앗을 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한 것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이고 전도한 것도 봉사한 것도 헌신한 것도 내 인생의 모든 삶이 한땀한뜻 당신은 심지 않아서 거두고 했지 않아 모은 줄 알았다이다. 악한 종아 내가 어찌 안 심고 되겠냐 너도 심어라. 오늘 여기서도 지금 심으라고 하잖아요. 어? 이삭은 야곱한테 결국 그거 별미 가고 다 먹고 축복해 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믿음의 법칙은 심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심어라. 너 나머지 떡 해갖고 와. 얌체죠. 그걸 뺏어서 먹여야 쓰겠어요. 근데 먹고. 예, 복은 하나님이자 되니까. 그리고 팍 축복해 줬더니, 와, 그 흉년 끝난 날까지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더라. 나 이 말씀을 그렇구나. 적어도 내 자신 엘리야 같은 능력 없다 하더라도 우리 가정에 내 축복을 빌어줘야 되고. 그러면 보세요. 자, 사실은 밀가루 기름이 안 떨어 계속 누구 때문이요? 엘리야 때문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엘리야 굶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중에 엘리야를 그럼 엘리야가 혼자 먹겠냐고. 엘리야 섬겼더니 엘리야를 높였더니 엘리야를 먹여줬더니 그 가정이 엘리야를 품었더니 지구 식구 다 먹고 남잖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엘리야가 그 다음 자 사명으로 떠나갖고 이제 가게 되는데 그 다음 나는 사렛도 가부 그 자식들이 그걸 흉년에 풀리고 비가 내렸고 이제 농사라서 밥을 먹겠지만 그때의 그 기적 희한하네. 어떻게 그날 통 하나에 기름이 또 채워주고 아침에 또 채워주고 어디서 채워졌을까 이거. 이게 놀랍다. 기적이야. 그대가 뜨거웠을까 안 뜨거웠을까. 그것 좀 먹어서 먹어서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인생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체험하고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놀라운 역사 받네. 보았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오병이징일 때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그저 배부른 게 그렇게 좋냐 나왕사모냐. 표적 와 어떻게 5천명 먹고 나무 살아계시네 하고 막 벌벌 뛰면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 벙벙 뛰고 좋아야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관계없어. 내가 무슨 배가 불면 죽겠구만. 인간이 어떤 인간이 돼야 되겠어? 우선 먹는 게 그렇게 좋냐?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앞에 그 압도돼갖고 놀랬어요. 하나님 나 놀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 좋아요. 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거에 대해 감격이 되잖아요. 감격이 돼. 어쨌든 간에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엘리야는 연단 훈련을 쭉 받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아이가 죽었을 때 거기 또 살려줘요. 그리고 18장은 다 넘어 18장에 딱 하나의 음성들이 야 엘리야야 내가 비를 내리리라. 그 음성을 듣고 그렇지 하나님의 때가 됐구나. 그리고 아왕한테 모이고 자 당신이 섬기는 바알 아세라가 하나님인가 내가 섬기는 여호와가 하나님인가 한번 내기를 합시다. 어떻게 당신이 섬기는 그 선지자 850명 나오라고 그래요. 송아지 각을 떠놓고 누가 불러린가 봐. 그러자 온 백성은 땀을 쥐고 이제 거기서 그 모든 광경을 보고 있어요. 캬 정말 멋있어요. 이게 얼마나 엘리야가 담대합니까? 당당합니까? 전 세계에서 나 혼자라도 하나님의 사람과 싸울 수 있는 용기, 믿음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사람은 그래야 되거든요. 적어도 나는 여기서 놀라운 것이 가장 성경의 악한 왕이 아합 왕이고 이세벨 가장 악독한 이 이세벨 그들을 바로 맞짱 뜰 사람이 엘리야를 딱 예비해놓고 있다. 숨겨놓은 사람이 숨겨 하나님 숨겨놓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엘리야가 언제 빛이 나냐 엘리야의 가치가 언제 나냐 아합 허가말 시대에 그때 엘리야가 엘리야다운 모습이 나오는 거지. 전 세계가 우상 숭배인데 하나님의 엘리야의 가치가 언제 나오냐고 진가가 언제 나오냐고 그 진가를 나타내야지 그 보물이 보물 가치가 어디서 나오냐고 그래서 여기서 딱 이기고 근데 그냥 한순간이고 그를 시냇가를 통과해서 까마귀를 공급한 그것도 먹으면서 기다렸다가 또 살았다고 과부 만나갖고 그 가난한 집에서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코스를 훈데 또 죽은 아이도 살리고 영성이 충만해요. 능력이 충만해. 금방 불 떨어진 게 아니라고. 그래 놓고 연단 훈련이 됐어요. 그래 놓고 이제 전국 전 사람들의 분 앞에서 엘리야가 딱 등장했고. 그리고 먼저 엘리야가 하는 거 보니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요. 그 무너진 제단 수축이라는 건 예배거든요. 예배, 예배. 어떤 게 코로나 예배 드려야 돼. 하나님의 생수가 하나님 만나고 천국이냐 지옥이냐 예배인데 예배를 피해. 어떤 거든 그건 안 되는 거. 하나님 만나는데 하나님 얼굴 아니 신랑과 신부 만나는 거 자녀가 아버지 만나는 그 예배를 이렇게 누가 그 말 그걸 간섭을 해요. 말도 안 소리지. 다니엘은 기도 온다고 사자고 놀아. 창문 딱 열어놓고 하루 세 번씩 계속 기도해. 엿보거든요. 기도문 잡으려고 봐라 착 열어놓고 멋있어. 난 정말 멋있어. 진짜 멋있게 살았으면 좋겠어. 자, 그렇지 잘됐다 함정을 봤죠. 꽉 잡아넣었죠. 사자굴에 들어가면 들어가지.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면 멋있는 인생 아니요? 무엇이 인생 멋있어요? 말씀을 살다가 죽는 것이 멋있는 거 아니요? 이 땅에 잘되려고 살아요? 말씀대로 살다가 죽어버리면 얼마나 멋있냐고. 멋있잖아요. 거기서 사자가 꼼짝 못해요. 천사 입을 딱 봉해버려. 하나님이 지켜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지켜요. 절대로. 어떤 게 지킵니다. 우리가 지킵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믿으세요. 이야 어떻게 다리왕이 밤새 잘못 자고 새벽에 사시는 여호와의 종 다니엘아 울면서 봐서 왕이야 만세들아 없어서 하나님의 천사를 시켜 사지를 봉했나이다. 와 놀랬어. 다리왕이 밤새 잘 못 자. 불신자 왕이 밤새 잠 못 자야 돼. 안 믿는 사람한테 인정받으라고. 이야 너희는 진짜
그래서 대적들 완전히 사자굴인데 깨끗이 쓸어버리잖아요. 그 시대에 다니나 일리나 그 시대를 깨운 한 사람만 정확히 썼어도 한 사람을 통해서도 그 시대를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멋있게 세워드리잖아요. 일리야는 그래가지고 성화에 각을 떠놓고 하나님 기도했더니 불이 떠났고 또랑이 물까지 하다 보니 이야 너희 하나님 신짜다고 온 세상 사람들 다 무릎을 다 꿇고 그 거짓인들 기손시켜 다 목줄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제 일곱 번 머리 기도하니까 무릎장 떠오르고 그리고 비가 떨어지고 막 놀란 역사. 근데 그래서 불이 떨어진 것도 아합도 받고 이세벨도 받거든요. 그러면 아합이 막 살아계신다. 어떻게 불이 떨어지는데 막. 근데 악독한 이세벨 엘리야 죽여보라. 나는 인간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아, 불 떨어진 거 보고도 엘리야 죽이겠다는 거야. 사람이요 악독을 품으면요 하나님도 어떻게 못 해봐. 그건 지 죽을 거예요. 지 죽을 거. 자기가 강파가 망가지고요 하나님 마음 누기를 싫어하매. 로마서 1장 하나님 마음 싫어해. 상실한 마음 내버려두사. 남자가 남자로 별짓게 다 내버려. 하나님 누르기 싫은 인간들은요 아무리 해도 그 불 떨어진 거 보고 이세벨이 그래야 쓰겠냐고. 나 야 사람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사람 참 악해요. 와 아합이 세말 악할까. 그 악독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저한테 있습니다. 사람이 화가 나고 성질 나면 죽여보고 싶어. 사람이 독합니다. 사람이 우리가 지금 그래도 은혜 받고 사는 것이요 뭐 착해서인 줄 알아? 벽지 한 장 차이요. 잘하셔야 돼요. 우리가 잘나서요 오늘 여기 와서요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듣고 귀가 뚫리고 들려지고 깨달은 자체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은혜요. 난 판단하지 마. 별것 없어. 너도 똑같아. 나도 똑같아. 제가 뭐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아? 아니요. 휴. 하나님 은혜 주셔서 회개도 시켜줬고 하나님 역사해갖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어쨌든 그 다음에 열왕기상 18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엘리야가 도망가요. 도망가. 그래가지고 어떻게인가 로단나 아래서 죽기를구요. 주여 생명의 넉넉하게 나를 취하소서. 여기서 보면 아이고 짜잖아 엘리야. 하늘에 불이 떨어져갖고 그 도망가? 그리고 나 죽여달라게? 그게 인간이요. 성령의 힘이 빠지면 똑같아요. 아무것도 없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안 들어. 오늘 설교 제목이 엘리야 얘기를 쪼개요. 지금 여기 속이 말씀 본문 초월해서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어떻게 나타나냐. 야, 너는 여 앞에 살사라. 그리고 그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과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바람의 지진이 있으나 지진과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고 지진이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고. 왜 이랬을까?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 막 바람의 선지자 능력이 나타나는데 사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어떤 기적, 대단한 역사, 은사 그것만 쫓아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19장 보세요. 19장 12절 같이 읽어봐요. 19장 12절 시작.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다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정말 하나님 만나는 것은요 말씀을 세미한 감동에 의해서 내가 주님 만난 사람이 있어요. 이 말씀 깨달아지 마음에 오셔요.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은사만 쫓아가는데 그 마음은 공허한 사람이 있어요.
세미하면서 막 쫘쫘쫘 하다가 깊이 들어가면 주님의 감동의 임재 가운데서 조용히 소곤소곤한 대화가 있어야 돼. 주님 감사해요. 내가 주님 잘못 살았어요. 내가 이제 끊고 고치고 버릴게요. 나 주님이 그냥 한번 좋아요. 말씀이 너무 좋아요. 말씀이 내게 생수가 되고 평안 주고 기쁨 주고 이루어주고. 사람이 영의 사람은 영의 음성 들어야 되거든요. 아멘이죠. 세미한 음성. 조용해. 지성소에 들어가면 조용하거든요. 조용히 주의 감동된 음성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인격적으로 울고 만나는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 음성 들어야지. 예. 엘리야는 불에 선 자거든요, 이제. 근데 사실 주님이 그것도 안 계신다게 불러, 지금 이제. 너무 눈에 보이는 현상만 쫓아가지 마세요.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 십자가 피 앞에 울기도 하고 감격도 되고 거기서 깨지고 부서지고 부드러워지고 거룩해지고 세 명 음성과 주님 다 만나요. 그러면서 너 얘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열심히 특집해서 나는 주님 만나 만나이다 막 그 그래. 다음에 나 이제 발이 뭐지 7,000명 준다고 딱 그 몇 개 나오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엘리야에게 17절 에우기의 칼을 피하고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면 엘리사의 기름 부어라, 에우에게 왕의 기름 부어라 16절 그런 말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우리가 역사를 아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결국은 예우에게 기름 부으라 건데 당장 내 생각할 때는 당장 하나님 역사 갖고 아합 이세벨 닥쳐 죽이면 시원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러네요. 하나님의 역사만 이루어. 그리고 예우에게 기름 부는데 예우가 왕이 되고 나서 그게 엘리야가 기름 부은 예우가 왕돼. 그게 왕 세우고 안 세우고 하나님 종이 기도로 돼. 아멘이죠. 역사에 죽었는 내가 해. 하나님 종을 통해, 기도를 통해 이르리고. 그리고 에우가 그 아방 심판다 해요. 오늘 말씀 깨달아지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무리 불에 선 자도 내 원하는 대로 내 계획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하나님의 코스대로 원하는 대로만 사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성공? 잘 된 거? 물론 잘 되고 성공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명은 네가 불 떨어졌으면 됐고 그리고 너는 에우한테 기름 묻었고 엘리사를 후계에 삼으면 되는 거지. 오늘 우리는 내 생각과 계획 맞춰서 하나님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성공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냥 종으로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 하라간 대로만 감당하시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목장이 힘들게 어렵고 저렇게 막 복잡해. 그래갖고 우리 교회가 얻은 것이 멋있어요? 몰라, 나, 그런 거. 오늘 내가 하나의 말씀도 살고 싶어. 아멘요? 하나님 원하는 길대로 나는 진실 정의대로 가고 싶은 거지. 뭐에 진짜냐고요? 왜 사람을 꾸고 있어? 저는 하나 앞에 내가 말씀이 어긋나면 제일 무섭고. 성령의 임재를 모르면 가장 어리석고 미루는 거지. 내 나라 아니잖아. 그냥 나는 주님 코스로 그냥 오늘 내가 최선 다하고 기도하고 최선 다하고 달려가고 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 싶어. 물론 완전하지 못해요 저도. 근데 뭐에 하나님 원하는 뜻이냐, 그 코스만 우리가 달려가는 복된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뭘까? 내가 하나님 오늘도 뭘 어떻게 하기를 원할까? 이게 나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요.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가 돼. 자, 이 정권 문제, WC 문제,
대면의 문제 세 가지 우리가 했잖아요. 그 플러스 두 가지가 됐는데 코로나 문제, 백신 문제 이 다섯 가지를 다 한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존경하고 대단한 내가 정말 저런 분 있을까 할 정도 이렇게 존경한 분도 백신 패스 말하면 다 알아. 백신 패스. 어제 황교안 장로가 그땐가 백신 맞았고 죽은데 1700명이래요. 더 많지요. 코로나보다 훨씬 더 많이 죽었대. 근데 입 딱 다물고 있어. 말 안 해. 지금 어디로 간 거야? 사회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시대 아니야? 제가 광화문 집회에서 이런 얘기, 여러분, 자, 저는 정치 얘기가 아닙니다. 4.15 부정선거를 밝히지 않으면, 아니, 부정한 거 다 알아. 근데 한번 넘어가면 어떡해. 그리고 그냥 정치란 그런 거야. 어떻게 우리가 당을. 누가 대통령 된 것이 중요합니까? 부정, 불의를 밝혀갖고 뿌리를 뽑아가지고 공정한 사회, 법치, 국가를, 헌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까? 누가 대통령 못 합니까? 법치가 무너지고 헌법이 무너진 사회에서 누가 대통령 못 합니까? 인간이 지금 법치 국가에서 헌법이 법률이 세워진 국가를 세운 자체의 기초를 세운 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그 뭐냐면 국민 혁명 선언 시켜요. 그 내용이 사회 정의 실현이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나라 2년 문제에 싸우고 있습니다. 잘 들으시라고. 이거 우리 2년 문제 얘기는 자유 대한민국이냐 공산주의냐. 다시 말하면 기독교 국가는 자유 대한민국 자유란 가운데서 신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없애버린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죽는 거죠. 그럼 교회를 폐쇄. 교회 폐쇄하면 정치 얘기가 아니고 또 뭐 자유니 공산 그러면 정치 얘기인데 아니라니까요. WC 얘기면 우리 목사님 말 잘했어. 근데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하고 또 듣기 싫어. WC까지는 잘했다고 그래. 그거로 이제 교회가 힘들으니까 그건 넘은 거 아니야 이러고 있어요. 잘 들으셔요 오늘.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지금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는 인간의 기본법을 무너뜨렸다. 예를 들어요. 이 북한 같은 데는 김일성 아버지 수령을 섬기고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혁명에서는 아버지 동무. 자, 보세요. 아버지 동무. 그 동무란 단어가 뭐냐면 아버지도 공산혁명에서 동무야. 자, 그러니까 애비들이다가 자식이 봤어. 그러면 10살 먹은 내 아들이 부모가 뭘 애비들인 것을 어렸을 때부터 유치부터 세뇌교육 받았거든요. 그럼 일러 당에다가 10살 먹은 뭐 아무것도 속아지 없어. 우리 아빠는요 예배드렸어요 당에 몰라. 어이구 잘했다고 이제 그 10살 먹은 그놈은요 이제 김일성 상을 줘. 전 운동장에 다 모이라 해놓고 이제 영웅이 됩니다. 영웅이 돼. 그러면 부모는 맴맞고 채찍 막 끌려가. 끌려가. 그때 그 부모 심정은 제가 내가 사랑한 내 새끼가 고발해갖고 내가 수용소에 맴맞고 죽게 되구나. 내 새끼가 고발했다니까. 공산혁명을 위해서는 새끼도 고발시켜야 돼. 자, 그건 공산당이란 혁명, 공산당을 이루는 것이 지상 목표예요. 그러니까 가족도 필요 없어요. 자, 잘 들으시라고. 성경을 다 들어가 봐요. 부모 공경이 다섯째 계명이죠. 맞아, 안 맞아요? 여섯째 게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일곱째? 간음하지 말라. 살인, 간음은 가장 큰 죄예요. 사람 죽인 것이. 그럼 뭐 여섯째 계명부터 앞인 것이 뭐예요? 부모 공경. 그럼 뭐 부모를 고발을 해. 공산혁명을 위해서. 공산혁명이 부모 공경도 높아. 그렇다면 인간의 가장 기본권이 가족이
내 피를 낸 내 새끼를 다 사랑하고 목숨 바치거든요, 부모는 새끼. 그러면 그 가족 관계까지도 파괴시켜가지고 어쩌겠다는 거예요? 혁명이 그렇게 중요해? 하나님이 만든 창조 법칙이 인류가 천륜 아니냐고, 가족이. 그것까지라도 파괴시켜갖고라도 신고해갖고 부모를 감옥에 넣고 그 새끼는 김희성 상을 받아. 그게 인간 나라입니까? 사람 살 나라냐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평등 사회를 한다고 저들은, 평등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죄에서 해방돼야 자유를 얻고, 죄 문제, 마귀 문제가 해결되어야 평안 있고 기쁨 있고 희열이 있지. 마귀에 속해 있는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지옥에 끌고 가는 그 무지무지한 불신자, 하나님의 교회를 폐쇄한 그 사회주의, 그것이 평등사회, 평등사회를 한다고. 공동생산, 공동나라 먹자, 그것이 공산주의예요. 그 사상에 물들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환장해버립니다. 혁명 와서 그래갖고 죽여야 돼. 부르자 잡은 게 죽여버려야 돼. 막 와차차하고 써먹고 너희도 다 죽여버려. 누구한테 당했어? 그러니까 20대 30대는 사회주의를 다 좋아해. 근데 40대 50대는 그때 다 돌아와요. 아, 젊은 혈기로 아무것도 모르고 날뛰었구나. 인생이 그것이 아닌데. 사람의 기본권이, 사람은 자유를 해야 돼. 다 자유. 그럼 하나의 인간을 만들 때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았어요. 형상의 모양대로. 그러면 영으로 지었고 자유롭고 에덴의 죄의 가운데 쫓겨났는데 결국 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 품 안에 자유를 얻는 것이 인생이다, 이 말이야. 진리가 내일 자유케 한단 말이야. 답답 자유. 자유란 것이 인생은 절대, 예, 군대 생활 있는 줄 알아요? 군대에서는 그렇게 일이 어렵지 않아요. 살살 놀면서 해도 돼. 이렇게 눈치가. 시간 때우면 돼요. 근데 자유가 없으니 나가도 못 오고, 갇혀있는 것 때문에 죽는 것 아니냐고. 사람은 자유 없으면 못 살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고, 만든 하나 고유의 자유. 그러면 자유 대한민국. 다시 말하면 내가 자유롭게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안 해도 선택의 자유가 있거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기관과 자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이 우러나서 사랑도 자유로 사랑해주고 싶고, 내 마음 사랑할 거지 않을 거요. 그게 사랑이냐고. 통제 강제가 되냐고. 그래서 짐승같이, 그래서 그런 무시무시한 독재국가. 근데 그런 것을 좋다고 따른다. 그건 인간 나 아니거든요. 그 이념 분쟁 속에서 안 믿는 사람들은 내 말 이해가 안 돼. 믿는 사람 내 말 이해가 되죠. 이해가 돼. 아멘 좀 보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무조건 이거 원리 갖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가 할 일이 뭔가, 교회가 뭔가,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가운데서 지금 시달리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가. 인간의 가장 기본권은 하나님 자유를 주었고, 그런 가운데서 가족이 부부간의 상, 자녀간의 상 가운데서 가족이란 그것은 절대 누가 침범 안 된 거예요. 부부는 부부로 해서 한 몸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집으면 안 돼. 하나님의 고유한 가운데서 부모를 따라 아니라 한 몸을 유지하는, 그래서 가족 가운데서 사랑으로서 내 새끼 키우고 그렇게 사랑스럽게 그 가족이 모여갖고 교회를 이루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섬긴 가운데서, 자, 평등사에 자기가 믿음생활 잘하면 하나님 복 주고 복 받을 가난하고 부하가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그러면 가난하고 부하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왜 인간이 제도와 조직에 의해서 침범해가지고 평등하게 만든다고 저 난리냐고. 이해가 돼?
하나님이 부와 가난하게 한다니까. 성경 말씀사하면 부하고 안 되면 저주한데, 마귀와, 그러니까 마귀가 가난하기 때문에 마귀를 쫓고 말씀사하면 복을 주는 것이 말씀이다, 이 말이오. 그 가운데서 신앙이, 그리고 이 땅의 복이 아니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고, 아니, 사르다 과부하 기름도 밀가 안 떨어지게 할 수 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엘리야를 모셨다는 행복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엘리야가 끝난 다음에도 얼마나 기뻤겠냐고. 그래서 야, 내가 배 안 고프고 내가 빵 배부르게 먹었다가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고 능력을 체험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성경 가문에서 내가 뭐가 안 돼 엘리야가 우리 가정에 왔을까. 수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 집에 와서 엘리야가 찾아왔고 내가 엘리야를 대접했고 내가 먹고 살았네 행복과 기쁨과 감사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 때 행복과 기쁨이 있는 것이 어디서냐고. 엘리야는 엘리야대로 그래요. 그 시대 아합 시대 엘리야는 그 불때려서 놀랍게 성공했어요. 그 자기 눈앞에 일은 마음대로 안 되지만 도망도 갔지만 그러나 멋있는 인생 살았어요. 멋있는 인생. 여러분 멋있는 인생 합시다. 자,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이렇게 복잡한 이념 분쟁 가운데 사는데 우리 교회 할 일이 뭐 내가 할 일이 무엇이냐고 지금 뭘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내가 어떤 목회를 하기 원하십니까? 내가 물어보고 싶어. 정말 진리가 뭔가 말씀이 뭔가 깨달아가지고 정말 선지자로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허가문 시대에 어떻게 가야 되겠냐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이 뭐냐고 그러겠습니까 지금? 내가 사랑하고 친하고 좋은 사람들이 나가서 너무 힘드십니까? 내가 그럼 물을 팍 불어갖고 벌벌 떨고 그냥 수나 채울까요? 무슨 어떤 목사가 되길 원하십니까? 난 그래. 저는 광화문 집회가 당당히 설교했어요. 여러분 3년 전에 세 번 금식해갖고, 우리게 이렇게, 이렇게, 우리, 광주에서 우리게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 살인다고 했습니다. 하고, 천체 앞에서 그 광화문 제 그 많은 사람 앞에서 큰 소리 다쳤어. 당당히 했나? 예, 하나님 음성이니까! 내 교회 자랑 아니다고. 국가금식 했다고, 국가금식. 1,000명 이상 왔다고. 세 번이나. 얼마나 당당히 큰 소리 쳤어요. 그리고, 박윤서가 이렇게 예림 5장 1장 했다고. 한 사람 때문에 살인다고 했다고. 난 하나도 당당하게 정말 크게 소리쳤어요. 어디서 그 힘이 나오는지 몰라. 예, 나는 무슨 뭐 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 나라 살립시다 그랬어. 살립시다. 공산한다면 다 죽어야 그랬어요. 황교안 바로 그 장로가 앞에 있는데 나는 확실히 얘기했어요. 황교안 장로 지금 만약에 당 만들었고 나오면 큰일 나! 야당 분 여러분. 안철수 씨 지금 나오면 큰일 나! 이 여권 하나 약 부수르면 다 죽지. 내가 황교안 장로 꼽으냐고. 나는 황교안 내게 메시지를 오고 있다고. 내게 메시지나 잘 들으라고. 내가 난 하나님 종이라고. 하나님 종이라고. 저는 정말 나는 감사했어요. 왜? 그런 기회에 수많은 유튜브 막 수천 개 떠갖고 그러지. 오늘 죽어도 나는 할 일 말했고 복음의 빛을 나타냈고 엘리야가 난 멋있는 인생이에요. 멋있는 인생. 성공 실패갖고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나 같은 게 뭐라고 그런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얘기 자랑 듣지 마세요. 나는 선포를 꺾 것이고 갈 건 갈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유튜브 제목 이렇게 했어요. 예수 믿는 민주당 국회의원 당원들 공산당 하겠다는 이재명 지지하시겠습니까? 자,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 믿는 것 불신자 공산당을 지지하시겠습니까? 난 그걸 계속 그 포인트 갖고 얘기를 해. 자,
지금 안타까운 것이 국민의힘 소속에 있으면 아니 예수 하나님 종이도 중요하고 하나님 잘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믿는 믿음 가진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 당의 법의 당수 말을 들어. 예, 다음에 공천 안 줄게. 벌벌 떨어.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냐고. 아니 그걸 떠나서 나는 그냥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그 뭐 지금 그러면 우리 민주당이 이번에 응? 누구니까 그 사람 지지하고 우리 민주당 이겨야 돼? 민주당 이긴 것이 목적이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요.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운 것이 목적이냐고 민주당 이긴 게 목적이냐고. 누가 이기면 못해? 누가 이기면 못하냐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지. 법대회에서 이건 이거 아니고 아니라고. 제가 통합체 교단, 내가 교단 말 듣냐고.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더불어 안 된다고. 내가 그 소속이라고 해야 돼. 나는 인생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떤 교회를 가야 될 것인가? 그렇게 해서 부흥됐냐고? 그 부흥이 목적이요? 숫자 먹은 것이 목적이냐고? 어? 하나님 말씀 바로 전하고 사회와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고 그러면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귀엽고 그 법도를 붙잡고 싸우고 힘쓰고 예수님 가문에서 사단과 오고 하나님 불이 떨어져갖고 결국 불이 떨어졌잖아요.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겼잖아요. 최후에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세 번 기도를 하고 이미 우리에게 불이 왔고 더 불이 떨어지고 지금은 안 보이지만 역사가 나중에 판가래요. 왜? 자 주기철 목사가 쫓겨다녔고 그 당시 27일 평양 총회에서 제명당했어. 주기철 목사는 제명당했다니까 쫓겨났다니까. 주기철 목사 실패입니까? 감옥 가갖고 못판에 걸어갖고 죽었어요. 죽었어. 어? 주기철 목사 실패냐고. 선양 목사 실패냐고. 한국교회 총회장 이름은 몰라도 주기철 선양 목사의 그 이름은 멋있어. 한국교회의 가장 멋있는 인생은 주기철 선양 목사. 그 정신과 그 피와 그 능력이 그 순교의 피가 한국교회를 살렸어요. 할렐루야. 한국교회를 살려야지. 누군가 죽어야지. 스테반이 돌담아 죽음으로써 그 죽음에서 얼굴에 빛이 났기 때문에 그 빛 보고 회개한 사람이 사울이 바울이 만들어졌어. 열두 제자 다 순교했어요. 실패입니까? 열두 보좌 열두 지파 가장 최고 영광이자 열두 제자가 천국의 면류관 갖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도 왜 세소가 될까? 이 땅에 크게 되고 싶고 높이 되고 싶고 잘 되고 싶고 누구 종인데 바울이 얼마 핍박받았습니까? 할례 때문에 얼마 관함받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달려간다. 저는 이 시대에 끝자락에 와 있는데 근데 저는 내는 하나님 감사해서 정말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2월 8일 날 서울에서 전 교단장들, 교계 리더들 다 모인대요. 한 500명 모인다고. 100주년 기념회. 나는 거기 강사 갈 사람이 많대요. 우리나라 최고급 강사가 있더라고. 그분이 유명한 사람이요. 저는 그런 사람 나한테, 저한테 전화 왔어요. 여럿이 아니요. 혼자 가서 그만한 사람 내가 기회를 주더라고. 저는 뭘 느꼈는가? 아, 그럼 왜 나를 부르냐? 그랬더니 그 주최 측에서 이재명이 지지한 목사 1172명 지옥 가라! 했잖아요. 그놈 때문에 나 불렀다고 하더라고. 난 그거 돼갖고 막 무엇이 어쩌지 저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럼 내가 마음대로요? 잘 됐습니다. 이번에 가면 합동, 통합, 교단장들 다 모일 거예요. 막, 누구도 다 온다고 하더라고. 다 뭐, 막, 그래? 아니, 왜 나한테 얘기해 주었을까? 내가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나를 부르셨어? 지혜로다. 기회로다. 나 확실하게 막 WCG부터 해서 대면회부터 해갖고 막 대면회 앞장에서 그 누구 소시도 온다고 하더라. 막 거기서 막 해야 돼. 막. 아멘이죠. 박수 치지 마. 하나님만 영광드려야 돼. 그때 가서 결국은 자기 자랑만. 근데 뭘까? 난 하나님의 동행을 느껴요. 동행을 느껴요. 그 사람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라고. 그래? 그럼 뭐 해야지? 해야지. 그래서 아, 하나님 일하고 있어요. 감사 좀 오셔요. 하나님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결론 이렇게 하고 싶어. 제가 지난 이런 얘기에서 누가 멋있는 인생이니까 이 조지 뮐러는 참 멋있는 인생. 그가 독일 사람이 영국에 갖고 과하는데 2천 명을 먹이고 입혀. 영어도 잘 못해 독일 사람이라. 누구한테 달라고도 안 했대. 무릎 막 꿇어. 기도해서 2천 명을 먹이고 입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축복입니까? 5만 번 기도 응답 받아. 그런데 그다음에 스펄전 목사 동시대 사람이더라고. 스펄전 목사님이 자기가 뭐 큰 계획이 있어갖고 친구 목사님 나 부흥회 좀 불러. 그래 나 사례 줘야 돼. 그래갖고 다 다니면서 부흥회하고 사례를 좀 모았대. 스펄전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조지 뮐러 갖다 줘라. 조지 뮐러 갖다 줘라. 갔대. 갖고 와. 자기가 고생해갖고 뭐하는 그런 뭐 큰 목돈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 그걸 조지 뮐러 갖다 주면 갔더니 조지 뮐러가 목사가 강단에서 그 액수만큼 기도하고 있더래. 주라고 하나님 앞에. 놀랍지 않아요? 스포츠 마스이 당신 기도 응답 여기 있어! 오고 갔다고 앞에. 근절을 치고 뭔 말 같지? 속상해요. 내가 날 고생해갖고 뭐하는 게 조지 뮐러한테 갖다 주라고. 근데 당신 기도 응답 여기 왔어 하고 딱 근절을 치고 갖고 나왔대. 근데 나는 야 멋있다. 멋있어 멋있어. 누가 멋있어? 둘 다 멋있어. 뭔 말이냐고. 스포지 목사 멋있어 없어? 인생의 멋이 누구요? 조지 뮐러도 멋있고 스포지도 멋있어. 멋있게 삽시다. 하나님 말씀 음성 듣고 순종만 합시다. 멋있게 살아. 멋있게 째적에 말씀이 어긋나갖고 죄나 짓고 그렇게 사람을 쓰고서 곧 죽어도 하나님 말씀 멋있게 살아. 이야 멋있다. 그럼 다 갖다 주면서 마지막 그 말이 멋있어. 당신 기도 응답 여기 있어 하고 성질나고 악수고 나쁘다. 나는 그런 멋있는 인생 좀 살고 싶네. 진짜. 나도 멋있는 살고 싶어요. 제가 멋있는 살기 위해서 기도 좀 해줘. 그러면 내가 당당히 목회해. 나도 밀어줘야 돼. 뭐 시험 드니 어떠니 그런 말 하지 마. 그러면 내가 이제 마음이 조여갖고 나도 힘들어. 당당하게 못해. 당당하게 그냥. 누구 간다고 뭐 아이고 집사님 굴지 마 다니고 돌아다니면 쓰겠어? 아이고 내가 할 수 있거든요. 다른 데 시험 들면 모르는데 뭐 어쩌니 정치 그런 말 들면 다 가기 싫어요. 주여 그러면 내가 그거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난 이대로 갈 건데 흔적 못 가자 못 찾아가요. 여러분 멋있게 삽시다. 멋있게. 뭐이 멋이에요? 말씀대로. 공의대로. 진리대로. 핍박도 받고 십자가도 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말씀대로 살아. 말씀대로. 뭘 잘 들라고 그래요. 성경에 성공하란 말이 없어. 승리하라겠다라고. 이겨. 사단을 이기고 막 이기고 나를 이기고 세상 이기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마지막 결론 주님 어느 시대나 그 사람을 쓰셔요. 많은 사람, 엘리야 한 사람 그 시대 엘리사 엘리야 죽은 엘리사 시대 모세 시대 여호수아 시대 다윗 시대 그 시대가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바로 쓰면요. 한 사람 바로 쓰면 그 사람 때문에 일하리라. 우리가 그런 사람 되자고요. 반드시 일합니다. 믿으셔요.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믿음으로 끝까지 멋있는 인생 영적으로 멋있는 인생 돼서 여러분이 하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야 되는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